안녕하세요. 기업광 신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빛날이 안 나온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일부러 남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사는 내 동서가 오늘 여기 벚꽃이 만개했다고 해서 네, 좀 구경 좀 할 겸 또 친양 테마파크 그렇죠? 야, 친양 테마파크 여기가 요천이라는 곳인데 또 강원로도 있는데 강원로에 거기는 지금 벚꽃이 만개가 됐어요. 이게 참 좋은데 거기 일부 소개 좀 해드리고 여기 한 10분 정도 산에 운동 코스죠? 네, 네, 네. 뭐 같이 운동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바람 좀 쐴 겸 봄은 봄인가 봐요. 완전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서랑 같이 테마파크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벚꽃 구경 좀 하고. 이야, 진짜 참관입니다. 벚꽃이 끝이 안 보이네. 하늘도 맑고, 네. 물도. 오늘 참 날씨가 좋나요? 물도 맑고, 예. 네. 네. 자, 여기가 무슨 산이에요? 여기가 덕음산. 네, 덕음산이라는 네, 곳에서. 덕음산 솔향 산림욕장.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코스. 코스나 한 시간 네. 코스. 예, 네, 집에만 있으니까 깝깝하고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맨 집 마당에 풀만 보이고 심란하고 해가지고 남원의 동서가 둘이 삽니다. 남원의 동서가 우리 빛나리 동서하고 여러분들 조수령이라고 할 거예요. 조수령하고 둘이 사는데 뭐 운동 좀 할 겸 산책 좀 할 겸 나와봤습니다. 아유 벌써 다리가 아프네. 이 거북바위가 어떤 게 거북바위라는 거요? 아! 거북바위가 이거야, 이거, 이게. 이게 거북이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그러네. 거북이 머리 같이 생겼고. 거북바위? 네, 거북바위. 저희 빛나리 동서가 오늘 문화 해설사를 하겠습니다. 남원시 춘향 테마파크 해설사. 근데 동서는 여기 산 자주 오잖아. 가끔 오지. 가끔 와요? 예.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요? 아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어유, 그럼 여기 잘 알겠네. 오늘 문화 여기 해설 좀 해줘야겠네. 저 모노레일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정신? 아, 요게, 요 모노레일이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산 넘어, 저 산 넘어로 해가지고, 요 코스 요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냥 가까워. 지금 아직 개통을 안 했는데. 야 돌답도 정교하게 써놨네. 걔 먼저 번에 내가 와서 봤을 때는 이거를 돌탑을 어느 누가 훼손을 했더라. 여기를. 이거 다 저 위에 봐. 저 훼손됐더라. 그러네. 네. 왜 그랬을까 누가? 그러니까. 돌탑에 소원을 빌어주세요. 이거 소원 빌으면 뭐 되나 보네. 아, 소원을, 돌탑에 소원을 빌면, 네. 비는 영원히 뭐 표현을 그렇게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저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거 안 빌고,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내, 편히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빌어보겠습니다. 뭐 소원을 다 들어준다네, 또, 돌탑에서. 남원 하면 춘향이 생각나지 뭐 그죠? 네. 춘향 여기가 다 이게 먹자 먹자촌 먹자촌 여기 그럼 식당 이런 거 그죠? 네. 음식도 다양하게 저런 건물들이 다 식당이 그럼? 네. 커피숍 저 기와집이? 네. 야 저기는 뭐야 저거 삿갓? 저기는 음악하는 데인가 본데 네. 지붕 보니까 삿갓 모양이네. 문화회관 여기가 다 먹는 데랍니다. 야, 지금 이때가 제일 멋있어. 이렇게 싹 푸르게 올라올 때. 네. 이거 화살나무 같은데? 네, 화살나무. 저거 순 데쳐서 먹으면 맛있는데. 야, 좀 좋다, 분위기. 아, 이게 산대나무라고 하는구나, 그죠? 산죽. 네. 아, 이게 다 굵어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거 가지고 쪼개서 바구니 만드는 거구나. 그렇지. 이야, 벚꽃 여기도 이쁘게 폈네.
벚꽃. 아, 신기롭다. 어, 저 꽃냄새가 나네. 네. 벚꽃도 향이 있구나. 아, 벌술이 봐. 이 벌 봐, 벌. 어. 야, 벌이 여기다 모였네. 벌 박으러 가네. 벚꽃 꿀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어떻게 위치가 여기. 여기. 네, 거기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올라가서 더금, 위에 올라가서 여기 팔각정 있거든. 네, 더금정. 네, 팔각정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네. 남원 시내가 다 보여. 어. 그게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네. 여기가 시계탑이라고 있는데 네. 시계탑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 아, 그쪽으로요? 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문화회관 쪽으로. 아,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예술회관. 네. 네.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 여기가 아까 양념반지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 네. 이제 다 먹거리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했는데 굴려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커피 한잔 하고 굴려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예. 새소리, 바람소리. 옛날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따먹었는데 흰달래 먹고 다람쥐 뭐 그 노래도 있잖아요. 흰달래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 하늘 그림 참 멋있네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발각처. 아이고 힘드네. 아, 멋있게 났네. 여기 남원시입니다. 남원시 전경. 남원시. 진짜 인생 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온전 살살 하고 나머지 멀리고. 아이고 빨라. 아, 겨울 빨라. 아이고 배가 출출하네. 여기서 국수 좀 먹고 가겠습니다. 동산. 등산 산책회는 뭐니 뭐니 해도 국수. 우리 서민 음식. 우리 국수가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 멸치 물국수. 잔치국수. 잔치국수. 어우, 근데 국수 먹는 게 반찬을 많이 주네. 옛날 맛이 나네. 원래 국수를 먹으면 이게 콧등치기라고 그래가지고 응? 콧등치기. 콧등치기가 뭐예요? 아, 이 국수를 안 먹으면 콧등을 딱 치잖아. 잔치국수. 옛날에 잔치하고 하면 장가하고 하면 국수였는데 옛날 시골에서는 멍석 깔고 그랬잖아. 옛날 어른들이 나도 생각나네. 아이 국수 언제 주는 거? 어. 장가 언제 가느냐는 다른 소리. 맛있네. 자, 테마파크 뒷산으로 해서 산책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딱 어울리는 식당이 있네요. 국수. 옛날 원주국수인데 제가 먹은 게 멸치 물국수인데 아우 맛있습니다. 힘들죠? 아,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네. 산책 좀 하고 해야 되겠어요. 참 좋잖아. 네. 자, 둘째 여러분. 여기 한 1시간 돌고 내려와서 여기가 춘왕 테마파크인데 여기 유적이에요. 저 이도령 아니야? 이도령하고. 이도령이 사또. 사또 편. 어. 사또 시험 잡은 거. 잘못했으니까 시험 잡은 거예요. 자, 네, 내려와서 국수도 먹고 배부르고 네, 이제 여러분들 항상 저희 역광 채널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빛나리 동서 자주 나올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가지고, 네, 저희 뭐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 자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